자, 스틸리전의 신작 공포 게임 시간입니다. 24년 3월 15일 날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작 공포 게임입니다. 잠, 프잠? 단어가 성경에 있는 시편을 적어 PSALM으로 알고 있는데, 읽기,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시편을 이걸로 알고 있는데, 단어 뜻이. 시편 5.59, 13이 되겠군요. 뭐, 5장 9절, 13절, 뭐, 이런 거겠죠, 뭐. 어떻게 해봅시다. 과연 어떤 호러 게임일지.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뭐, 일단 오늘 나온 게임이라서 제가 뭐, 모르지만은, 일단은 공포 게임이란 말이죠. 무서울 수 있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심신, 미약자, 쫄보, 그리친 여러분은 시청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새벽 3시 41분인데 이 영상 스트리밍으로 하면서 하고 있지만 뭐 봐주시는 분 별로 없을 거야. 지금 한분 계시긴 하군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왜 시작이 안 되죠? 뭐죠? 이거는? 뭐지? 이 어이없음 당황스러운 이거는? 뭐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이게 뭐야? 뭐 왜? 특이하네요. 이게 시작이 시작 버튼이 TV야. 아, 나가는 버튼은 이거고. 와, 이거 정말 불편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메뉴 디자인이긴 하지만 참신하긴 하네요. 설정은 이 태엽 있는 책이 이게 설정이고. 게임, 아 뭐야, 씨발. 아, 나 미친. 근데 어쨌든 참신한 메뉴 디자인은 참신해요. 불편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디자인이긴 하지만은 참신한, 아이씨.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장난감 누르면은 꺼지는 게 장난감이고, TV 누르면 시작이 TV인데, 아, 진짜. 상당히 뭔가 불편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메뉴 디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참신하긴 하네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화면이네요. VHS 개인 1인칭 카메라 시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포 게임에서 가장 분위기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화면 시점이죠. 카메라, 1인칭 VHS 시점. 과연 어떤 공포 게임이지? 예, 아까 그 게임이 크러쉬를 일으키는 것 같아가지고, 가끔 그런 게임 있어요. 용량, 갑자기 과도하게 막, 컴퓨터 리소스를 빨아먹어가지고 방송 때 갑자기 꺼지게 만드는 게임이거든. 방금 전에 그 게임 켜놓고 있으니까 순식간에 막 올리더니 막, 갑자기 그냥 컴퓨터가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득이하게 환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이제 선현님이 아까 전에 그, 별로 안 좋은 게임일 것 같다고 하시는 그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엔 시작은 좋거든요, 느낌이. 물론 공포게임답게 무서울지 안 무서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 이 그래픽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되게 그래픽이 좋은데? 오, 이게 그 게임 가격이 4,000원인데, 4,000원짜리 게임 치고는 상당히 뭔가 느낌이 괜찮은데, 그래픽은. 파스타네. 아, 맛있겠다. 오늘 나 파스타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파리들도 막 좋아해가지고 파스타 먹으려고 하는 거 봐봐. 오늘 내가 점심 파스타 먹어야겠다. 제가 파스타 좋아하거든요. 저는 특히 파스타 중에서 그거 좋아해요, 여러분. 그, 알리올리오 파스타. 아니면은, 씨푸드 파스타. 아, 맛있겠다. 파스타 먹어야겠다. 오일 파스타. 오일, 씨푸드, 오일 파스타. 아,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인다. 개맛있거든요. 오두 짜세 귀한 맛. 아, 파스타 제가 되게 좋아해요. 영국에서도 진짜 영국의 개쓰레기 같은 음식 먹으면서 영국 여행할 때도 버텼지만은 정말 그때 힘이 많이 됐던 게 파스타. 비싸긴 하지만 영국에서 파스타 엄청 비싸거든요. 비싸지만은 그래도 파스타가 너무 좋았거든. 영국에서 정말 요리가 비싸든 싸든 다 쓰레기 같은 거 천지인데 유일하게 맛있던 거 파스타였거든. 영국이 파스타는 그래도 나름 해요.
좀 짜긴 하지만은. 아, 오늘 어쨌든 오늘 점심은 파스타다. 파스타 먹어야지. 백종원의 그 패스트집 있거든. 싸, 나름 싼데 맛도 괜찮은 집이야. 거기서 먹어야겠어. 나뭐 하는지 모르겠네. 계속 문이 안 열리고 따로 뭐 열리는 건 아닌데. 나 유튜브 채팅 안 올라 지금? 잠깐만요. 아 씨발, 아그 게임, 그 빌어먹을 똥게임, 똥게임이 튕기게 만들어가지고 아 세이브가 안 됐네. 아 진짜 짜증나네. 아 파스타 먹어야겠다. 파스타 먹자. 저거 파스타 보니까 파스타 먹고 싶어.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파스타. 다만 저는 크림 파스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크림 파스타는 그렇지 제 입맛에 맞진 않아. 크림 파스타는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느낌. 입맛을 돋구는 느낌. 메인 주식으로 먹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메인, 다른 파스타 메인으로 먹기 전에 입맛을 살짝 돋구기 위한 느낌. 물론 크림 파스타 맛있긴 하지만은 메인으로 먹기엔 약간 조금 느끼한 느낌이 있어요. 필터에 크로마키 지우는 거. 아, 맞다, 맞다. 어, 지워져 있어. 그 와중에 필터 크로마키 지운 건또 세이브가 됐네요. 아, 파스타 맛있겠다. 미트볼 파스타네요. 근데 사실 저는 미트볼 파스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있어요. 볼로네제 파스타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고기를 갈아서 만든 파스타인데, 그거는 괜찮거든? 그거는 맛있는데, 미트볼 파스타는 뭔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 왜냐면 미트볼 파스타는, 뭐랄까, 너무 양산현적인 맛이랄까? 뭔가, 너무, 아메리칸 스타일 같은 맛이랄까? 그래서 약간 저는 미트볼 스타일은, 미트볼 파스타는 맛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다른 파스타가 있으면 그걸 더 좋아하고, 미트볼 파스타는 구태여 먹진 않는 스타일. 난 계속 근데 방에 갇혀 있어요, 여기. 뭘 해야 되나? 일단은 저는, 일단 오일 파스타, 시푸드 오일 파스타. 시푸드 오이 파스타인데 해산물로는 오징어와 그리고 물총조개, 바지락은 약간 바지락도 괜찮긴 한데 요즘 바지락을 왜 이렇게 해감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해감을 잘안 하더라고 바지락집. 뭐 바지락으로 요리 만들어 주는데 갈 때마다 해감이 덜 돼가지고 계속 흑씹혀가지고 짜증나. 해감 바지락 해감 잘안 되면은 그 흑씹히는 거 많잖아요. 물총조개는 근데 상대적으로 그게 덜해. 해감이 물총조개가 잘 돼. 크기가 커서 그런지. 그래서 시푸드 오일 파스타에는 해감 잘 되는 조개 좀 넣어주고. 물총조개. 이런 거. 그리고 오징어. 그리고 새우. 새우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칵테일 새우는 조금 그렇고. 큰 새우 좋다. 칵테일 새우도 뭐 많이 넣으면 좋긴 한데. 바다 익성. 칵테일 새우는 조금 넣으면은 별 느낌도 안 나. 그래서 칵테일 새우보단 진짜 좀 큼지막한 새우를 많이 넣어주면 진짜 맛있거든요. 오일, 시푸드 오일 파스타. 거기다 이제 마늘 플레이크. 마늘을 좀 잘라가지고 얇게.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눈꽃치즈. 눈꽃치즈를 살짝 좀 뿌려주면서 하면 진짜 맛있어. 왜안 돼? 아,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슬슬 짜증이 날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를 여기서 하기를 원하는 건가? 아, 진짜 짜증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참고로 뭐야. 사람 머리가 들어있네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사람 머리? 오케이. 일단은 좋습니다. 이제, 아, 뭔가 조금 특이한 걸 여기서 찾아서 해야 되나 보네요. 파스타 맛있겠다. 아, 오늘 점심 무조건 파스타야. 문이 열렸네요. 약간 그 사일런트 힐 옛날에 나그 데모 있잖아요. 그거 또 그걸 또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임 같아요.
방 안에서 뭔가 특이점을 찾는 그런 게임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임, 공포 게임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뭐 찾는 게임. 아, 또 여기서 뭘 찾아야 되네. 아, 쓰발. 그냥 내가 주인공이었으면 진짜 그냥 몽둥이 빠따 하나 들고 이상한 거 나올 때까지 다 두들겨팼다 그냥. 여기 내방 아니었잖아요. 내방 아니고 내가 만약에 눈을 떴는데 이상한 이런 이상한 장소에 갇혀가지고 뭔가 이상 뭔가 틀린 그림 찾기를 해야 이게 방을 탈출할 수 있다. 바로 그냥 빠따 들만한 빠따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방에 있는 거다 부셔버립니다. 이상한 거 나올 때까지 있는 거다 부셔버립니다, 진짜. 이상한 게 없다? 이상한 걸 내가 만들어줄게. 그럼 귀신도 지쳐가지고 알아서 그렇게 하겠지. 아, 뭘 찾아야 돼? 까만. 야, 계속 이렇게 뭔가 찾으면은 문이 열리고 오는 거, 그런 거 같죠? 그렇네, 진짜. 일단 그래도 이 게임 뭐 나쁘진 않네요. 왜냐? 찾는 게 어렵진 않네요.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게임들이 있어요. 옛날 예를 들어서 일본 공포 게임들. 특히 바이오하자드나 사일런트 힐 이런 게임들은 정말 어거지로 문 열쇠를 열쇠. 제가 가끔씩 공포게임에서 언급하는 그거 있죠. 열쇠를 위한 열쇠를 찾아서 열쇠를 찾기 위한 열쇠를 찾는 열쇠 게임. 바이오하자드나 이런 게임들. 가끔씩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행히도 이 게임은 그런 게임은 아니고, 단순히 그냥 뭐 이상한 거 찾는 게임이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다. 다만, 무섭지는 않군요, 확실히. 개소리가 났대. 응용이다. 브라키오사우루스죠. 아, 옛날에 저희 옛날 꿈은 고생물학자였습니다. 공룡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공룡 좋아하긴 해요. 브라키오사우루스입니다. 뭐, 예, 브라키오사우루스 이제 용광류 공룡이죠. 용광류 공룡. 공룡에는 이제 여러분 그 공룡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룡에는 용광류와 수광류가 있어요. 용광류 공룡. 용광류는 이제 용광류가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 뭐 디플로도쿠스 뭐 이런 공룡들, 목긴 공룡들이 속한 쪽인데, 아 용반류인가? 용반류. 그게 있는데 그 골반뼈가 조류처럼 생긴 애들 있고 골반뼈가 도마뱀처럼 생긴 애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식 공룡들은 그 골반뼈가 새처럼 되어 있고, 이제 육식 공룡들은 골반의 형태가 그 파충류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이 거대한 공룡들은 내가 알기로는 그 초식 공룡이긴 하지만은 골반이 이제 육식 공룡처럼 도화뱀 파충류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게 용반목이었나? 아무튼,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지? 뭐 있네요? 아, 저거 있어? 와, 밖에도 있군요. 뭐야. 바로 찾았다. TV네요. 이거 뭐 하는 거지? TV를 키면 되겠죠. 아, 근데 게임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괜찮은 것 같,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쉬워. 저 어려운 게임 싫어하거든요? 일단 쉬워서 좋네요. 쉽고 그래픽도 좋아.
자동차로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걸 장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했네요. 다 왔어. 네, 여기 가면 되나? 뭐야? 뭐지? Wyoming today making him the first to visit in preparation for the. 신박하게도 버튼을 누르니까 계속 영상이 바뀌네요. 나름 괜찮은데? 아니 무섭지는 않지만은 나름 참신한 시스템이 있네. 야, 일단 메뉴부터 좀 참신하긴 했다. 진짜 메뉴부터 참신하긴 했어. 괜찮은데? 총이 아니고 카메라였네요. 아, 총인 줄. 카세트 테이프를 넣는 거였구나. 아, 총 장전하는 줄 알았어. 폐가인가? 폐가 같은 데에 온 것 같아. 여담이지만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은, 신이나 귀신 믿지 않지만은, 신은 있을 수 있다. 신은, 그 신은 있겠지. 뭐, 있다 칩시다. 귀신은 압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그거는 사실 저의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있다 없다 어쨌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단 말이죠. 물론 과학적으로 뭐 여러가지 근거대가 있어서 근거가 있잖아. 뭐 신은 없다 귀신은 없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야 당연히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신은 우리의 그런 인지 차원, 3차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차원은 3차원까지가 인지할 수 있다.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차원조차 초월한 그런 존재가 아마 신 아닐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의 이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서 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해도 그런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든 귀신이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태의 쓸데없는 폐가 탐험 뭐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 왜냐 물론 과학적으로는 없는 귀신 없겠지만 비과학적인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영역 너머에서 만약에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폐가 가서 귀신 씨기거나 하면은 개손해지 않거든요. 인생 개손해 보잖아. 따로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는 중.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일단 되게 뭔가 찾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하는 거야? 뭐지? 일단은 이 친구 계속 뭔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저 카메라가 주인공의 과거였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뭔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뭔가 안 좋은 뭔가가 생겼나 본 그런 킹적인 가침? 흥미적 가침이랄까? 일단 게임 계속 저를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주 괜찮아. 괜찮아. 아주 좋아. 뭐가 이상할까? 뭐야, 이게 바퀴벌레야? 카쿠로치들이 여기 있네요. 찾아야 될까? 해골인 줄 알았는데 해골이 아니었네. 그러게, 40K 공포게임, 워헤머 4만 공포게임 있으면 재밌겠다. 워헤머 4만도 공포게임 만들 건 요소는 충분하긴 한데. 악마만 해도 공포적이고, 네크론도 무섭고. Reporting for duty, sir. 해골은 동료가 되고 싶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다. 아이고, 도네이션, 짜세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모론님, 아, 조 도네이션. 아주 오도기압 짜세. 도네이션. 오늘의 세 번째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정말, 오늘 하루 방송 같이 있었고. 놀래키려고 저렇게 하는 건가? 뭐 있었는데? 방금 전에 뭐 있죠? 있었죠? 여러분. 프레시다. 프레시네요. 어, 근데 게임 괜찮은, 이게 전체적인 그래픽이라던가 괜찮은데, 정말. 저 이런 스타일 게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도 이제 일단 뭐 따로 막 어렵게 찾고 이런 거 없잖아. 간단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저는 공포게임에서 제일 없어야 되는 게 퍼즐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찾는 거는 괜찮아. 근데 퍼즐 있는 거 진짜 개싫어, 진짜. 퍼즐. 내가 머리 쓰려고 온 거냐고, 게임에. 게임. 공포게임 하는 거지, 내가 머리 쓰려고 온 거냐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 쓰는 거 정말 싫어. 공포게임. 와, 근데 이거, 아까는 이거 봐봐. 이거 보고 쫄만도 한데, 보통 사람이면은. 워헤머 4만 하면서 하도 해골 서비터 많이 보니까, 저거, 그냥 나도 순간 이거 딱 보고 나서. 어, 평범한 장식이네. 이 생각했어. 와, 워헤머 4만, 하도 워헤머 4만은, 워헤머 4만을 하다 보니까, 워헤머 4만 하면 서비터 해골 이런 거, 해골 그냥 눈만 돌리면 해골 천지, 서비터 천지잖아. 나 서비터 하도 많이 보니까 저 당연하게 있을 법한 장식이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해버렸어.
너글 좀비, 다크타이드에서 너글 좀비 너무 많이 봤잖아. 침대가 갑자기 뭐 비트박스 주는 것 같은데? 문이 열렸는데 어디 문이 여기? 어디 보자. 문이 잠겼군요. 설마 퍼즐? 아 제발 노 퍼즐 플리즈. 노 퍼즐! 제발 퍼즐 아니길. 아 제발. 아 머리를 써야 될까봐 두렵다. 아 제발 이거 퍼즐 같은데. 아 젓 같은 퍼즐이다. 아, 싸발. 아 제발. 아 안 된다고. 아 쓰바 이게 뭐야. 이 라디오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아 미친 진짜 큰일 났다. 아 싸발 큰일 났어. 재앙 드디어 내가 두려워 마지 않던 그것이 왔어. 아 퍼즐 시간이다. 됐다 큰일 났다 여러분. 저 아 여러분 시간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대가리가 빡대가리라서 퍼즐 못하거든요. 공포의 퍼즐 시간. 아 빌어먹을. 아 설마 아니었고. 세 개를 키우면 된 건가? 라디오? 라디오 세 개?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이렇게 키우는 건가? 제발. 아, 제발. 이렇게? 아니면 여기고? 아, 쓰발, 젠장할, 진짜. 아, 제발, 황제폐하이시, 어떻게. 어째 저에게 이런 시련을 내려주시나이까. 아 제발 황제폐하. 저는 수많은 이단과 제노스들을 두렵지 않지만은 당신이 내려주시는 이런 퍼즐 문제는 너무나도 두렵나이다. 도저히 감이 안 잡힌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음정을 맞추라? 그럴 수 있겠다. 스발. 아, 얘 뭐 음악 교실이냐고. 아, 씨. 이거 아니고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대가리 찍어. 그냥 대충 찍어봅시다. 어차피 경우의 수 적어. 경우의 수 어차피 별로 없어. 찍다 보면 아마 하나쯤 나오겠지. 경우의 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어?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수십 개밖에 안 된다고.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겠죠. 됐다. 내 말이 맞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기껏해야 수십 개밖에 없다니까. 머리가 안 되면은 몸이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되면은 몸이 조금만 고생하면 머리가 편히 쉴 수 있다고. 어? 머리가 안 되면은 몸이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 거라고. 어? 제 말 맞죠? 경우의 수는 많지 않다니까? 뭐 이게 한, 막,
자물쇠로 뭐 예를 들어 999 이런 뭐 자물쇠로 세 자릿수 아홉 개의 번호 중에서 세 자릿수 맞추는 이런 거는 경우의 수가 수백 개 되겠지만은 저거 뭐 라디오 한번 버튼 한번 누르면 켜지는 거 어? 라디오가 뭐 세대가 있든 그래도 한 번씩만 켜지면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별로 없다고. 역시 머리가 편하려면은 몸이 조금만 고생해주면 된다. 이제 뭘 찾아야 돼 여기서? 뭔데 이게? 약간 그거 같다. 징징이. 징징이 같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 어 저기 있다 징징이. 저건 것 같은데? 대갈박이 저기 있군요. 어 게임 괜찮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막혔는데? 어떻게 막혔는데? 방에 뭐 있었죠? 뭔가 귀여운 게 있었는데. 어, 이거 그 처음에 로딩 메뉴 화면에서 그 거기 갔대? 그쵸? 맞네. 이거 로딩 화면 거기잖아. 우리 처음에 봤던. 공룡 있었잖아. 아니, 그거 아닌가? 아닌 것 같다. 얘가 약간 길치라서 처음 와보는 길이지만은 빡대가리처럼 그럴 수도 있거든. 인형을 찾는 건가? 아. 일단 스토리는 모르겠지만은 뭐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고 재밌네요. 뭐야? 아 설마 또 퍼즐 제발. 어, 또 퍼즐이야?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퍼즐 아니길 빈다. 제발. 하나님. 저의 눈에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셨어. 아 다행이다. 퍼즐인 줄 알았다. 순간 쫄았다. 이 게임 하면서 처음 쫄았어. 퍼즐인가 또 퍼즐인가 해가지고. 침대 앞에 뭐 있었어요? 침대 앞에? 저거? 너무 크지 않나? 이건 아니야. 아, 젠장. 퍼즐 왔다. 잡혔다. 아, 퍼즐이야. 자리를 맞춰야 돼. 스발. 또 퍼즐이야? 또 줄? 또? 또 퍼즐? 또 줄? 뭐 힌트가 있을 텐데 퍼즐이라고 하면 이 게임 그래도 매너 있는 게임에서 뭔가 있거든 찾는 게 매너는 있어 게임 뭘까 뭐 있네 뭔가 힌트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못 찾은 뭔가가 있을 텐데 아 그렇네 오케이
일단은 하얀색 접시 앞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우를 하얀색 접시 앞에. 이상한 친구가 있네요. 얘도 죽는 건가? 아니고. 여우가 여기, 여우를 여기. 여우가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 진짜 꼭 까먹었어. 아, 분명히 저거 보고 나서 10초도 안 지났잖아. 근데 벌써 까먹었어. 어느 게 맞는 거야? 근데 그림이 세 개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지? 아, 씨발. 아, 진짜 또 머리를 써야 되네. 나의 머리는 이단과 제노스 놈들을 처리하는데, 어? 스페이스 바님 병력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머리인데. 이런 거에 쓸 머리는 아닌데. 대충 놔. 아, 어제 경우의 수 어제 별로 없거든? 경우의 수 별로 없어. 대충 놔. 놓다 보면 맞겠지. 열리는 소리 나는데. 인형 하나가 더 있는데, 근데. 저 곰돌이는 죽는 게 아니야. 지금 못 죽어요. 아, 대충 해. 하다 보면 되겠지. 왠지 이거 같은데? 인형이 하나 더 있거든, 사진에 보면은. 아무래도 저 세 명의 인형을 제대로 맞춰야 저 마지막 인형이 되는 것 같은데. 알록달록이는 알록달록 접시. 원숭이 인형이 아마 저 상자 안에 있는 것 같고, 세 명을 먼저 제대로 맞추면 저 상자가 열리지 않을까요? 아, 씨발 아닌데. 원숭이 어딨어? 이제 맞는데, 조합은. 맞잖아. 아, 이거 봤었어야 돼. 아, 씨발! 열쇠 안에 있었네, 개같은. 아, 그래도 이 정도는 애교야.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안 본 게 더 커. 이거는 내가 제대로 안 살펴본 내 죄가 더 큰 경우라서, 나도 이거는, 이런 건 나도 인정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볼만했는데 내가 안 봤어. 아마 뚜껑 땄을 있겠지, 이제 열쇠로. 이 안에 인형이 있겠지. 그래. 좀 어이없긴 하지만 저거는 솔직히 봐줄만했어, 내가. 안 본 내 잘못이었어. 이제 뭐가 되는 거지? 다 했잖아.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뭐야? 저 뜬금없는데? 뭐야? 귀신이 근데 조금 덜 무섭다? 약간 조금 애매하게 생겼네. 분위기 스택 쌓은 것 치고는 별로 안 무섭다. 생긴 거. 무슨
무섭게 좀 디자인할 만 했는데 말이죠. 찾을 건 다 찾은 것 같은데 왜 안 열려? 라고 말하는 순간 열리네. 안녕. 특이하게 생겼다 지금.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이 게임하기에는 무섭긴 하겠다. 저야 뭐 그 생각 저거 딱 보자마자 그 생각밖에 안 들던데 서비터. 저거 보자마자 난 그거밖에 생각 안 들었어. 서비터, 서비터다. 서비터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유리창? 오케이. 여기서 또 뭘 찾아야 되는군요. 뭐야, 거울? 아 제발, 아 제발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안 하게 해주세요 제발. 아 자리 맞춰서 끼우는 그 퍼즐 제발.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제발 아니길. 아 다행이다. 자동으로 맞춰주는군요. 아 내가 그 모양 바꿔가면서 맞추는 그 특유의 그 바이오하자드나 사일런트에 나오는 그 퍼즐, 자리 맞추는 그 퍼즐. 아 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퍼즐이거든요.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구나. 아, 황제폐하께서 자비를 내려주셨다. 뭐야? 이게 나야? 뭐죠? 잠! 푸잠이란. 근데 이게 푸잠이란 단어가 성경의 시편을 푸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뭔 뜻일까? 찾아보자. 시편가 시편 5 9 13 이게 뭐야? 뭔가 한번 봅시다. 13. 13은 없는데? 시편 5 9 13이잖아. 근데 5 시편 5장 5 9 잠깐 시편 5장 9절 아무튼 되겠지. 9절 13 이거야? 이거를 저 이게 저거야? 피 이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게 뭐야? 이 게임에 전혀, 이 게임과 전혀 의미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이 게임과 도대체 저 시편이 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맞긴 맞죠? 저게. 시편, 5장. 5장, 9절. 13페이지, 뭐, 13페이지, 뭐, 이런 거 아니야? 5장. 아, 이게 5장. 5장에서, 뭐야? 아우, 성경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성경 아시는 분 없어요? 이거 뭐, 시편, 5, 9, 13이 뭐야? 아, 알아내야겠다, 내가. 궁금한 건 못 참죠? 뭔가 보자, 한번. 5, 9. 5, 9, 13.
5구는 나왔는데, 10편, 5구는 있는데, 13이 뭐야? 13은 없는데? 6, 10편 6장. 5회. 5회. 10편 5장. 10편 5. 9. 9인데, 13은 뭐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단 한말, 한 단어도 신용할 수 없도다. 그들의 심장에는 악의가 가득 차 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말한다. 뭐 어쩌라는 게임이랑 상관이 있는 거야? 이거 혹시 죄송하지만 저는 도저히 모르겠거든. 일단은 뭐 제가 뭐 성경을 뭐 모르니까 내가 제대로 찾은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10편 5, 9, 13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유튜브 이거 영상 보시고 댓글 좀 한번 달아주세요. 정말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나 일단 성경 이거 영어로 된 이거 바이블 게이트웨이 여기서 봤을 때는 이건 것 같긴 한데 풀 챕터 리드 더풀 챕터 요거는 시편 5에 9면은 이건 것 같은데 영어 보면은 not a word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신용할 수 없도다 그들의 심장은 악의로 가득 차 있노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다 그들의 혓바닥에서는 거짓말만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이건 것 같은데 13은 뭔 뜻이야 그럼 다시 13은 뭐야? 뭐 아무튼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약간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마지막이 결말이 애매하고 스토리를 알 수가 없긴 했지만은 그래도 정말 재미있었어. 재미가 있어서 무섭지는 않았지만은 재미가 있는 게임이었어. 중간에 약간 머리 쓰는 구간이 나와서 약간 위기를 겪긴 했지만은 게임 자체는 재밌고 나는 참신했습니다. 3 5-9라는 게임이었습니다. 48분 했네.